조선 왕조는 5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왕은 총 27명이었고 그중 19번째 왕이 숙종이다. 숙종대왕은 45년 10개월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왕조에서 두 번째로 긴 재위기간으로 그의 아들 영조가 51년 7개월로 1위를 차지한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왕위를 지켰으니 잘한 일도 많고 잘못한 일도 적지 않았으리라. 그런 기록들이 오래오래 서책으로 그리고 입으로 전해진다. 1674년 14세 왕이 되어 안으로는 신하들의 힘겨루기를 막아내고 밖으로는 전국적으로 암행어사를 보내 거지도 살피고 조세도 살피고 민심도 돌아보네. 임진왜란 병자호란 약해 빠진 국방을 대다시 굳건히 하매니 북한 산성을 새로 만들어 남한 산성과 함께 안양의 수비를 견고하게 하여라. 이로써 국방은 안정화되었으니 다음은 대동법을 확대하고 상평통보를 만들어보자. 여러 전쟁으로 도지는 황폐하고 천연두로 민심이 산물로 공물을 헌납하겠는가. 대동법을 확대하여 특산물을 쌀로 대체하도록 하여라. 또한 물건의 가치가 달라 물 교환의 피해가 따른다. 동일한 가치의 화폐를 만들어 조선에 널리 쓰이게 하고 그 이름을 상평통보라 하거라. 숙종대왕 호시절이란 말이 있다. 숙종대왕 때가 살기 좋았더라 라는 말로 후대 백성들의 입에서 자주 등장했던 말이다. 숙종 재위 기간 궁궐에서는 권력을 가진 신하들의 견제를 위해 잦은 피바람이 불었음에도 이런 말이 후대에 전하는 것을 보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살기에 그리 나쁘지 않았나 보다.